네, 반갑습니다. 화성학 6주차 수업입니다. 이게 비대면 수업으로 벌써 여섯 번째나 이루어지는 과정이라서 제가 제 영상을 보니까 계속 배경이 똑같은 제 책장들이 나오던데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많이 답답하시겠다 싶어 고민을 된다. 제가 아는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선생님이 스튜디오에 와서 지금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한번 다시 찍는 과정입니다. 한번 다시 거의 찍었는데 이게 좀 날라갔어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풀로 찍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찍어서 끊고 원래 하던 것과 섞어서 진행을 해보고 좀더 안정화되면 이제 풀로 한번 또 가고 그런 실험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인데, 특히나 화성학은 이게 여러 가지 변수들을 여러분들한테 써드리면서, 출판으로 써드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얘기도 해야 되고, 게다가 여러분들 푸신 거 제가 체크도 봐야 되고, 그래서 자 설명한 다음에 자 우리 문제 풀어봅시다 하시면 여러분들 한 5분 정도 문제를 푸는 동안 제가 다니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보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들하고 오고 가고 있는데, 이번 주차에는 과제가 제가 이 어느 문제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도 확인하고 또 피드백을 달아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병동 화성학입니다. 여기에 주사마음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고, 보시면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도로부터 쌓은 게 1도 도미솔, 레파라 2도, 미솔시 3도, 파라도 4도, 솔시레 5도, 라도미 6도, 시레파 7도. 근데 표기가 대문자 소문자 섞여 있다. 과제로 이미 드렸고, 왜 그런지 대문자로 쓰는 것은 장사마음이고 장삼도 단삼도 구조, 그리고 소문자로 쓰는 것은 단삼마음이고 단삼도 장삼도. 으뜸음과 삼음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표기법, 그리고 감사마음일 땐 동그라미 쓰고 증사마음일 땐 플러스 쓰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앞에서 드렸고요. 요 화성이 기본 화성들이 화성학에서는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과 같이 1도, 4도, 1도, 5도, 1도 이렇게 베이스 음을 보고 그 화성을 결정짓습니다. 베이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도, 도도미솔, 파, 파라도. 베이스가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기본이 설정이 되고 그 위에 무슨 화음이 쌓이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뭐 테너, 알토, 소프라노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베이스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 솔, 미, 도 거꾸로 읽었습니다. 베이스부터 테너, 알토, 소프라노로. 화성학은 주로 베이스부터 위로 읽는 게 일반적입니다. 소프라노 먼저 읽고 그러지 않아요. 베이스를 읽어서 화성이 몇 도인지를 파악하고 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진행할 때 도솔미도, 도가 두번 나오고 미하고 솔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렇게 음이 화성은 도미솔 이렇게 세 가지인데, 화성학은 내성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을 중복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8음 중복 내지는 5음 중복을 하는 게 주사마음이고, 나중에 부사마음 2도, 3도, 6도 같은 경우는 어떤 음이든 다 중복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잊어버리시고, 주사마음은 3음 중복은 안 된다. 그게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하고 핵심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얘기했던 주사마음의 1전이, 이게 지금 다시 찍은 흔적입니다. 지우겠습니다. 지우는 게 부어지는 것도 뭐 나쁘지 않네요. 주사마음의 1전이를 배웠었는데, 요거는 중요한 게 여기 지금 보시면 도미솔 그냥 기본으로 나오는 게 기본 위치다. 그 다음에 36이라고 적힌 게 1전이다. 46 아직 안 배웠습니다. 2전이 46이라는 부호가 붙습니다. 즉 여기도 1도의 35, 요것도 1도의 36, 1도의 46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주로 3은 생략해요. 그래서 여기도 1도, 그 다음에 1도의 6, 그리고 1도의 46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면 베이스가 미가 온다, 3음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사륙이라고 되어 있으면 미리 말씀드리면 이전이고 베이스가 솔이 온다, 오음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만약에 사도에 육이 돼 있다 그러면 베이스에 라가 온다는 소리입니다. 사도 중 타라도 중에 라가 베이스에 있다. 여기 1장에서 중요한 것은 베이스에 벌써 삼음이 오기 때문에 상삼성에 삼음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삼음 중복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거를 제일 핵심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1도, 1도의 1전이 했을 때 1도는 그냥 도솔, 도미 이렇게 기본적인 위치고 6이라고 적힌 것은 미, 베이스에 삼음이 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책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71쪽인데 문제 보시면 이 앞에 단원에서 이런 6이라는 숫자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1도, 4도, 5도만 왔는데 이렇게 6이 적힌 것은 어떻게 푸느냐? 자, 도 적혀 있으면 1도, 도 적혀 있으면 1도, 솔 적혀 있으면 5도, C 메이저에서. 근데 여기 6 적혀 있는 것은 여기 지금 C에 6 적혀 있다고 7도 쓰시면 안 되고 7도는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1, 4, 5도만 주사만 배우고 있습니다. 6 적혀 있는 건 이게 삼음이란 뜻이에요. 그럼 으뜸음은 그 아래 있는 솔이란 뜻입니다. 3도 아래. C가 적혀 있으면 3도 아래 솔. 솔은 이 C 메이저에서 5도니까 5도의 1전이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마디 라 적혀 있고 6대 있습니다. 그러면 으뜸음은 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4도의 1전이, 6은 5도의 1전이 이렇게 적히는 겁니다. 자, 요거 71쪽에 2-2번 문제 요거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 한 단짜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하면 오선지를 가지시고 오선지에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적으시고 실제로 작곡하는 친구들이 화성 문제를 풀때 이런 식으로 볼펜으로 문제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연필로 그려서 잘못하면 이제 지우거나 할때 연필로 쓴 것들도 지우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는 프렛 하나 붙었어요. F 메이저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레로 끝납니다. 레로 시작해서 그래서 D 마이너 쓰시고 요거 다 썼다 지우는 적이 보이네요. 레는 1도, C 적혀 있는데 6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스 음은 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도 같은 죄송합니다. 솔, 소리는 레미파솔 해서 4도입니다. 4도의 1전이. 샵이 적혀 있으면 다 5도입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 4, 5도에서 5도에만 삼음의 샵을 해라는. 5도의 삼, 라에서 도의 샵을 해줘라. 도는 D마이너의 칠음입니다. 화성 단음계. 단음계 종류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화성 단음계를 씁니다. 이 화성학에서는 칠음의 샵을 해주는 거. 레미파솔 라시 도샵 레 그렇게 해줘서 종지감을 훨씬 더 들게 합니다. 나머지 자연 단음계보다는 더 들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샵 적히는 5도란 뜻입니다. 라 레미파솔 라 5도니까요. 자, 샵 적혀 있고 6 적혀 있습니다. 도샵 돼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베이스는 라라는 뜻입니다. 라는 D 메이저 5도 같은 화성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유, 지금 그뭐 계란인지 뭐 지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뭐도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이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는 이렇게 적으시는 게더 좋은 진행입니다. 더 올바른 표기입니다. 그 다음에 레 1도, 솔 4도, 라 5도, 레 1도 이렇게 적으시고 여기서 레 여기 파 여기 라 이렇게 첫음을 세팅을 하고 그 다음 진행을 합니다. 첫음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4번음표로 표기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잡으면 제가 그 5주차 때도 얘기 한번 드렸는데 테너 파트를 시도레라는 요 시도레 요 사이에서 잡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테너 파트는 성가대에서 노래 불러보신 분들은 거의 테너 파트의 노래들은 거의 대부분 그 음역대에 있습니다. 시도를만 부르실 줄 알면은 성가대 테너나는 가셔서 하셔도 전혀 무리 없이 잘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 왜 라를 조금 낮은, 뭐 조금 얼마 차이 안 나지만 낮은 거는 베이스가 좀 상대적으로 낮아요. 베이스가 높으면 최대한 테너 파트를 높여 푸시고 베이스가 이렇게 좀 낮을 때는 뭐요 정도 라를 해도 문제 푸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잡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4도의 1전이 솔솔레
8음 중복 내지는 5음 중복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지금은 8음 중복으로 다 할게요. 솔 솔 솔 레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도 라 여기 라 여기 도샵 여기 미 했습니다. 랄라 도샵 미. 지금 여기 4도 5도는 특히나 병행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 미 이렇게 부셔도 되고 랄라 미 이렇게 부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요게 좋은 진행은 아닙니다. 왜 요렇게 하면 실제로 여기만 봤을 땐 좋은 진행이에요. 왜냐면 베이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머물고 반진행 해주니까 화성악은 반진행이 일반적으로 좋은 진행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줬을 때 끝날 때 으뜸음으로 안 끝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나중에 다른 화면이랑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요 진행보다 다르게 푸는 진행이 좋은데 여기서부터 제가 여기 것과 캡처를 해서 다음 화면이랑 비교를 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성악 문제 푸는 거에 있어서 첫 음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고 1전이 이 단원에서는 1전일 때 시가 왔으면 솔, 솔, 레 3음을 중복 안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도샵 와 있어요. 라, 도샵, 미 중에 도샵이 베이스에 와 있으면 라, 미, 라 3음을 안 넣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1전이 단원에서 그 1전이 부분에 3음 중복하는 게 가장 체크를 하고 틀렸다고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것들을 피하고 푸시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나머지 부분 또 다른 화면과 이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